서울시가 글로벌 산학협력을 이끌고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5년간 대학에 6,5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 적용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모두 54곳. 68만 명의 학생들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절반인 7만 5천 명이 재학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학 자원을 발전시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어느 천만 이상 도시가 대학을 54개 갖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적 자원 양성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다. 우선 시비와 국비를 활용해 2025년부터 매년 1,300억씩 5년간 총 6,500억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산학협력을 이끌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하고 함께 AI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도 키울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과 외국인 인재 1,000명 등 3,200여 명 양성과 대학 창업기업 1,300개 이상 배출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인재 양성, 대학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학이 경제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대학 주차장 설치 기준을 낮추는 등 불필요한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공공 민간 기숙사도 늘릴 예정입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해 강당 등은 최대한 개방하고 미술관 등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